저는 디자이너 출신은 아니에요. 정확히 말하면 미대를 나왔고 공영경영학과 전공을 했는데 처음 트레일러를 접하게 된 거는 2012년도에 사막 이집트 사하라 사막에서 열렸던 사막 마라톤에 초청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고 그 이후에 계속 트레일러를 하고 있습니다. 제임스를 통해서 네, 제임스가 활동하는 거를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간접적으로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는 보고 있었어요. 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 몰랐는데 최근에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문의를 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. 제가 처음 트레일러닝을 시작할 때만 해도 트레일러닝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일을 시작한 지 한 7년이 넘어갔는데 물론 그런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일을 할 때는 특히 대회를 할 때는 사실 대회 참가자가 몇백 명에서 많게는 몇천 명까지 되기 때문에 돈을 내고 또 대회를 참가하겠다고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분들을 사실 생각을 하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. 저는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고비들이 있었지만 사실 회사를 또 차리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힘든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럴 때도 직원들이나 이런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또 포기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그렇게 계속 조금씩 버티다 보면은 시간이 흐르고 또 그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들어갑니다. 사실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리는 입장보다는 사실 그 넷 임팩트에서 하는 일들을 듣고 굉장히 저는 정말 좋은 일들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 뭐 청소년들도 그렇고 대학생들도 특히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취직을 준비하는 데 급급하고 어떤 사회 문제를 관심을 갖거나 이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.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뭔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또 나아가서 그거를 실현시키고 사업으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활동들 많이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또 우리나라 같은 곳에 이렇게 지점이라 그럴까요? 지사라 그럴까? 그게 있어서 또 한국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